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총선 결과 예측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찬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4월 10일 총선 결과를 얼마든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여러분들 딱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뭐 정치판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되고 우리는 4년 동안 이 문제를 들고 파온 겁니다. 아마 박사학위를 받아도 벌써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뭐죠. 집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파헤쳐 온 겁니다. 예측 프로그램이 가능한 겁니다. 왜 가능하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 예측은 어떻게 가능한가?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지금 밝혀진 바로 따르면 2016년 총선부터 사전투표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이후에 10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 온 겁니다. 특히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대부분 전산 프로그램 만든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수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산 프로그램이 만든 것이고 국민들이 던진 표는 아닙니다. 전산 프로그램 아주 조악한 몇 줄로 된 전산 프로그램을 이름 사용하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지금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몇 표당 한 표에 가짜 투표지를 넣는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부천시 정과 병 조작값 기준으로 25%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조작값 기준으로 25% 그리고 진짜 가짜 네 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정상 상태의 후보별 득표수를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복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특정 후보의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4.15 총선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4.15 총선의 이름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포캐스팅 예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작업을 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중요한 것은 4월 10일 총선에서 조작값을 얼마를 사용할 것이냐 그것만 여러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원하는 대로 여러분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당일 투표지는 손을 못 대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는
그냥 세 장당 한 장을 훔칠 건지 세 장당 한 장의 가짜를 넣을 건지 두 장당 한 장의 가짜를 넣을 건지 다섯 장당 한 장을 가짜를 넣을 건지 열 장당 한 장을 가짜를 넣을 건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 거 아니까 4월 10일 총선을 이렇게 포캐스팅 예측하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겁니다. 선거구마다. 그 사람들이 세 장당 한 장의 가짜표를 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열 장당 한 장의 가짜표를 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이러면 다 나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부천시 정 같은 경우는 4월 10일 총선에서도 2020년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진짜표 네 장당 가짜표 한 장을 집어넣으면 조작값 기준으로 25% 하게 되면 누가 몇 프를 받을 건지 누가 승리할 것인지 다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은 2020년 4.15 총선은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복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20년 4.15 총선의 이름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몇 프로를 이름들 조작할 것인가 결정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을 얼마든지 예상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이 결정하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